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이고요. 앞에 보이는 농막이 설치된 토지를 소개드릴 건데요. 요 마을은 15가구 정도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네요. 소개 토지의 남쪽을 제외하고는 삼방이 풀숲으로 덮여 있는데요. 임야라서 그런 게 아니고 멀쩡하게 대지나 농지인데 묵히다 보니 일이 된 거고요. 요 위치에서 500여 미터를 내려가면 2차로가 나오는데 2차로에서 5, 6분을 주행하면 노원면 수지지와 북충주 IC에 닿고 20여 분을 주행하면 서충주 신도시와 충주 도심 그리고 주더급 도심에 닿을 수 있습니다. 요 농막이 위치한 토지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주변 현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밭이여 임야여 생각도 들고 농막이라고 했으니 이게 농지인가 싶으시죠? 엄연한 대지이고요. 면적은 110평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 일이 된 거겠죠? 요 농막은 정남향으로 앉혀져 있고요. 정남향의 뷰가 뻥까지는 아니어도 웬만큼 뚫린지라 시원스러운 편입니다. 누군가 관리를 잘하실 수 있는 분이 매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죠.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요 넓지도 않은 대지 110평의 면적이 요 도로로 일부가 편입되는 바람에 더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개미 앞다리로 족발을 삶는 게 낫지. 이게 미평이나 된다고, 그죠? 암튼 공익에 길 내어주느라 이런 흠결이 생겼고요. 그런데 다만 다행인 것은 대지의 양옆과 뒤쪽으로 230여 미터에 걸쳐 천여평의 시유지가 있는데 요 시유지를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여평을 다 농사지으려면 쇠 빠질 테니 쇠 빠지지 않을 만큼만 경작하시면 되겠죠. 요 전원주택 신축이 가능한 대지 110평의 매매가는 3,000만 원입니다. 별장 삼아 농막도 잘 이용하고 시유지도 경작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네요. 분석해보면 나름 실속적이고 가성비 좋은 작은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노원면 신효리, 북충주 IC와 센테리움 CC 인근에 위치하고요. 도로지목의 비포장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대지에 110평의 면적으로 6평 농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적의 일부분이 도로로 편입되어 로스 면적이 있는 흠결이 있지만 대지에 접한 넓은 면적의 시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네요. 평당 27만 3천원으로 주인분의 희망 매매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